와, 멋있긴 하다. 코치 멋있긴 하네. 업데이트가 일단 진행이 됐는데, 보상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초돌권, 한돌권, 그 다음에 뭐 코치 특별 계약서. 이거는 별 필요 없고. 플래티넘 코치팩. 요렇게 보상이 왔더라고요. 일단 받겠습니다. 근데 이게 코치 계약서라는 건 처음 보는데, 코치 특별 계약서 이번 업데이트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요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요 코치 승급, 코치 특별계약서 뭘까? 아, 그걸 뭔지 모르겠네. 코치 특별계약서, 코치 승급에 필요한 아이템인데 요게 있으면 나왔더라고. 아, 25레벨 돼야 돼요. 초돌권 해가지고. 그럼 한번 해볼까? 코치 한번 나와? 코치 한번 써볼까? 하면 시험 삼아서 제일 많은 걸로 해볼게. 한번 제일 많은 걸로. 김정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김기태 김정국. 김정국이 진짜 많네. 김정국 가야겠다. 김정국, 김정국 겁나 많네. 김정국으로 할게요. 그럼 김정국으로. 안나비하고 있어. 일단 컨텐츠니까 맘만 봐보자 한번. 초돌권 아깝긴 한데 일단은 언젠간 해야 되니까. 자, 21. 와, 하나밖에 안 뚫리는구나. 이야, 씨. 하나밖에 안 뚫려? 자, 일단 타죠. 아, 나 스타가 없는데. 아, 씨. 짱짱. 스타가 없는데. 스타가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이제. 자, 800스타. 와, 끝났는데, 여기서? 여기서 끝났는데? 계속 600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마지막 한 덕분 다 쓰나? 아, 이거 너무 아깝다, 근데. 컨텐츠를 왜 산다? 아, 진짜. 이렇게 하면 25를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뭐야, 없잖아. 아, 25를 찍어야 되는구나, 또. 아이씨. 오케이, 25를 찍으면 돼요. 오케이, 25를 찍으면 되죠? 오케이. 와, 100만 날렸네. 아니네, 150만 날린 거. 아, 잠깐만, 뭐야, 얼마야? 15만? 더쓴거 같은데? 이거 잘못 나온 거 같은데? 115만. 115만을 쓴 거구나. 아, 이래야 숨겨져 있구나. 115만. 오케이. 여기에서 뭘또 투입해야 돼? 뭐야? 대로 투입, 이건 뭐야? 아, 또다 채워야 돼, 또? 아, 또 같아야 돼, 폰진이 또? 와, DC만 되네, 진짜로. 와, 이거 에바네. 아까 히어로 코치를 가긴 좀 애매한데. 아, 이거 코딱지만 올라가는데, 진짜로? 아, 이거, 야, 뭐 오르지도 않구만, 이거. 아, 일찍 기아는 좀 놔두고, 일단 일찍에 놔두고. 아, 이걸로 히어로 태우면 좀 에바 같은데. 아, 말이 안 돼. 아, 이거 못해, 못해. 이거 할 수가 없어. 지금 엄청 많이 튀었잖아, 지금 코치팩도 지금. 안 돼, 이거. 어림도 없어. 그건 하지 마세요. 안 하면 근데 손해볼걸, 나중에. 한 사람이랑 안한 사람이랑 차이가 내가 알기로 확 벌어져, 이거. 보면은, 제가 알기로, 설명이 나와 있나? 코치 승급이 새로 나왔는데, 코치 특별계약서는 1차, 2차 승급에 필요한 아이템이며, 랭킹 상점, 홈런 상점에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홈런 포인트로는 12,500, 랭킹 포인트로는 2,500. 이렇게 두 수급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해서 다 띄운 다음에 만렙 되면은 마스터 코치를 짜자잔 하고 이렇게 승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 멋있긴 하네. 마스터 된 코치로 승급 버튼을 하면은 이렇게, 와, 멋있긴 하다. 코치 멋있긴 하네. 이 상태에서, 와, 2차 승급은 플래티넘. 와, 이거 불가능, 불가능. 아, 불가능, 이거. 플래티넘 등급을 코치로, 이거 불가능, 불가능. 1단계 승급 6명 해금일 경우는 플러스 4. 그 다음에 2단계 하면은 플러스 5. 아, 지리긴 한다, 근데, 진짜, 이거. 좌투수 상대 안타. 아, 네 번째 스킬이 뚫린다. 아니, 이거 어떻게, 근데, 이거를?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를? 아니,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 코치 잡기가 얼마나 힘든데. 아니, 그렇게 꼬라박았는데, 이제 13.8이야. 100까지 거의 불가능이네. 플래티넘 어떻게 사냐, 이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안 올라가는데, 이거는? 스타 다 쓰고, 한쪽 거다 쓰고, 이씨. 괜히 초절권만 썼네. 날렸네, 진짜. 지금 제가 해금을 해가지고 플러스 3인데 저거를 코치를 다 하면은 플러스 5가 된다 뜻이잖아, 이거. 아, 물론 크지. 아, 너무 어려운데?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이거? 저는 뭐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유저를 더 이탈시키는 일인 것 같긴 한데, 핵과금 유저들 입장에서는 할게 생겼다 인것 같습니다. 예. 아, 이제 드디어 레전드 다 모아서 할게 없는데 할게 생겼네, 이거. 그리고 일반 유저들은,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안 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